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 툴은 파이토치입니다. 이번 시간에 파이토치를 통해 딥러닝 신경망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랩을 이용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준비사항은 코랩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토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딥러닝이란 뭘까요? 딥러닝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딥러닝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머신러닝의 일부분으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하여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파이토치는 왜 사용할까요? 딥러닝 모델을 구현할 때 많은 수학적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망을 구현할 때 다양한 활성함수들을 이용하고 오차 역전파를 계산할 때도 수학적으로 계산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CNN을 구현하거나 더 깊은 신경망을 구현하고자 할때 복잡한 수식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이 복잡한 수식들을 단순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로는 구글의 텐서플로우, 메타의 파이토치, 혹은 케라스나 카페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파이토치를 사용하여 딥러닝 신경망을 구현해보던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랩을 켜서 직접 코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현재 GPU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랩이 제공하는 GPU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수정에서 노트 설정에 들어가면 GPU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GPU는 이제 CPU에 비해서 단순 연산의 속도가 더 빠른데, 딥러닝에 필요한 계산이 대부분 행렬과 같은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면 이제 성능을 이제 확연하게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토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파이토치를 예전에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설치되었다고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 이미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딥러닝 신경망 구현에 필요한 모듈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치를 임포트 시켜주고 다양한 활성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nn과 이제 nn.functional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학습을 반영할 옵티마이저를 가져오고 자동적으로 미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인 variable도 가져왔습니다. 트랜스폼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가져올 데이터들을 변형시킬 때 필요한 모듈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볼 때, 이제 실행주의를 쉽게 볼수 있도록 하는 TQDM까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포트가 되면은, 이제 이 함수는, 이거는 이제 쿠다는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GPGPU 기술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산이 GPU가 있다면 쿠다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더 빠르기 때문에 GPU가 있다면 쿠다를 사용하고 아니면 자동적으로 CPU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신경망 구현에 필요한 변수들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망 구현에 필요한 배치 사이즈 그리고 테스트 배치 사이즈 그리고 학습을 몇 번을 할지를 결정하는 에폭,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와 모멘텀을 설정해 줄 건데, 러닝 레이트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0.01과 0.5를 사용해 주고, 이제 에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경망 구현에, 이제 사용할 데이터셋이 mnist 데이터셋을 사용할 예정인데,
MNIS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이 작기 때문에 epoch을 한 10번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와 테스트 배치 사이즈는 64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MNIST 데이터를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드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사용할 트레인 로더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테스트 로더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로더에는 트레이닝을 할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트레인을 트루로 놓아주고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컴포즈 함수는 가져온 MNIST 데이터를 신경망 이따가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인 텐서로 변환을 해줄 것인데, 이제 데이터를 텐서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toTensor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이제 정규화를 노멀리제이션을 시켜주었습니다. 앞서 설정한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설정해 주었고요. 이제 랜덤 데이터를 뽑아야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샤플도 트루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테스트 로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엔 당연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인은 false로 놓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transform.compose에는 마찬가지로 이 가져온 데이터를 텐서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toTensor 그리고 normalize를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는 앞서 설정한 대로 테스트 배치 사이즈를 가져와 주었고,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랜덤 값을 해야지 더 정확한 모델의 수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셔플도 true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두 다운받아 주었고요. 이제 신경망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을 직접 설계할 때에는 파이토치의 nn점 모듈을 상속받아 줍니다. init 함수에는 신경망 구현에 사용할 함수들을 미리 적어두었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적고 싶지 않을 때에는 레이어별로 시퀀셜 함수를 통해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시퀀셜 함수를 통해 묶는다면 어떤 레이어에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가 한눈에 보기 편하지만, 이번에는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퀀셜 함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함수들을 모두 적었으면 포워딩 신경망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CNN과 맥스플링을 사용하고 활성 함수로는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CNN과 드롭아웃을 사용하고 맥스플링, 그리고 활성 함수로는 마찬가지로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나온 결과 값을 이제 view 함수를 통해서 배열의 크기를 조정하고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이제 view를 통해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었고요. 이제 이 결과 값을 fully connected 레이어인 FC 레이어, 그리고 활성 함수로는 마찬가지로 렐루, 그 다음 드롭아웃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한번더 설정해 주고 리턴 값으로 softmax 함수를 통해서 이제 정규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만든 신경망에서 신경망 구현을 마쳤으니까 이 모델에 트레이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만든 모델을 가지고 트레인을 이제 해줄 예정이고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모델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데,
모델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준 이 넷으로 설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은 넷으로 설정해주고 만약 저희가 쿠다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모델을 쿠다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옵티마이저가 있지만 저희는 제일 간단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뭐그 다음에는 아담 같은 경우 뭐 아담이라든지 아다그레드 같은 뭐 다른 옵티마이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장 저희에게 친숙한 그런 옵티마이저이기 때문에 SGD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SGD의 러닝 레이트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아규먼트에서 설정해준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 주었고요. 이제 트레이닝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할 때에는 이제 이 모델을 트레인으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트레이닝에 사용할 데이터를 불러온 트레인 로더를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시켜줄 건데요. 이 데이터에는 그 트레인할 데이터가 있고 타겟에는 이 데이터의 정답지가 있다고 보면은 살것 같습니다. 만약에 쿠다가 사용 중이라면 데이터와 타겟을 이 쿠다로 바꿔주면은 이제 쿠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더 빠르겠죠? 이제 데이터와 타겟을 미분 가능한 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variable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파이토치에서는 그레디언트 값을 백워드 해줄 때 계속 더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터레이션이 끝날 때마다 옵티마이저를 이제 제로 그레드로 초기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제 방금 만든 모델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서 아웃풋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결과값을 도출하면은 실제 결과값인 타겟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 타겟과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 나온 이 아웃풋 값을 비교를 하는 것을 로스에다 넣을 겁니다. 이 로스란 정답과 제가 도출해낸 정답과의 오차를 계산하고 있고 이 f.nll 로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이용한 오차 값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웃풋과 실제 결과값인 타겟을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하고 나면 오차를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제 로스.백워드 함수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파라미터 값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업데이트할 파라미터 값은 여기 옵티마이저 스텝 함수를 통해서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써 있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결과값을 예쁘게 프린트해 주기 위해서 결과값을 프린트해 주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테스트에 필요한 코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트레이닝에서 학습이 끝났으면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신경망 모델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아까 모델.train을 했던 것과 달리 이제 evaluation의 줄임말로 모델.eval을 해줍니다. 이 모델은 평가를 해주기 위한 모델이라고 바꿔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만큼 틀렸는지 보여줄 테스트 로스와 얼만큼 맞았는지 보여줄 코렉트를 설정해주고 아까 테스팅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둔 테스트 로더를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어떤 값인지 말해주는 정답 값인 타겟을 설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쿠다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변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variable 함수를 사용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이제 아웃풋 값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에서 했던 부분과 되게 유사하고, 이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로스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 손실 값들을 누적해서 전체에서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델 정확도 계산을 위해서 아웃풋이 맞을 때마다 코렉트에다가 계속 더해주어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만큼 맞았는지 정확도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마찬가지로 테스트 결과 값을 예쁘게 프린트해 주기 위해서 프린트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실행시켜 주었고요.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모두 완성이 되면서 이제 신경망 구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TQDM 함수를 통해서 결과 진행 속도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결과값을 보면은 로스가 처음에는 2.3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첫 에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로스가 2에서 벌써 뭐 0.3, 0.2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델이 학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신 것과 같이 트레이닝 에폭이 1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스가 0.1밖에 되지 않고 어큐러시는 이제 만 개의 테스트 중에서 이제 96%의 이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보통 딥러닝 신경망을 구현할 때이 정도의 정확도가 원래 잘 나오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확도가 나온 이유는 엠니스트 데이터가 워낙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작은 데이터를 가장 성능이 좋은 CNN 그리고 맥스플링 뭐 배치 노멀리제이션 렐루 같은 최근에 가장 성능이 좋은 함수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폭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성능이 향상해서 97%. 이제 세 번째 에폭에는 98%. 이렇게 점차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 에폭 하는 걸 15로 설정해 두긴 했는데 이제 97, 98 이미 나온 만큼 이제 아마 더 이상의 트레이닝은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는 0.1, 0.2도 나왔지만 이제 0.3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모델의 이제 학습도는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딥러닝 신경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것처럼 배치 사이즈를 뭐 32, 16 혹은 뭐 1000, 100 이렇게 설정하면은 당연히 다른 정확도를 나타내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저는 활성함수로 렐루를 사용했지만 렐루가 아닌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렐루가 가장 스탠다드하게 제일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제일 정확도가 높은 활성함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 같은 경우도 배치 노멀리제이션 대신에 배치 사이즈를 32 이하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룹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룹 노멀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32보다 작을 때 배치 노멀리제이션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서로서로 바꿔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4레이어의 딥러닝을 구현했지만, 이게 16, 20, 뭐100레이어 이상 넘어가면은 지금 단순하게 제가 만든 모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망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99%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으로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